지난 이야기. 기다리는 동안 할 거 없으면 악기 초대해서 게임 광고. 아, 나를 약간 영업하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모바일 게임 하나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모바일 게임이요? 제가 지금 37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7명을 가지기 위해 제가 과금한 액수가 얼마냐? 얼마냐? 단돈 30만원. 추천을 해줘가지고 해보게 됐는데 풀더빙이란 점, 요거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들어가긴 합니다. 풀더빙 해볼 맛이 갑자기 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가지만 남은 거야. 네, 약간 그 결혼식장 뷔페 같은 느낌 아시죠? 이번에 어떤 악기가 나타나셨나? 어머너 주워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에 나온 시청자분들의 개인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과도한 과몰입 댓글은 삭제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요 장면만 편집한 편집본이므로 빈돌리에서 풀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더 다양한 게임 추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한번 또 들어볼까요? 또 이번엔 어떤 악기가 나타나셨나? 어머너 주워요. 왜요? 재밌는데. 아니 선생님, 이거 서머너즈 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이거 진짜 오래됐을 텐데. 고신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신년 되긴 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이거 회사 다닐 때 잠깐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럼 제가 회사 다녔던 시절이면은 내가 24부터 26까지 일했으니까 거의 올추 10년 다 돼가 이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저 이거 했었어요. 저 뭐 있었냐면은 일단 물 검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풍속성 조커 걔도 이제 키웠었고, 그리고 이제 저 그 빛가루 그 늑대인데 빗속성 그 친구도 있었고, 저 나름 초반에 근본은 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선생님. 네 들려요. 네 왜 그래요? 아 왜요? 뭔 소리.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추천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일단 각겜보다는 니키가 심하진 않고요 운영이. 아 운영이. 또 솔직히 해봤으면 알잖아요. 룸만 캐시면 됩니다. 아직도 룸 캐요 선생님 근데? 아니 그때도 룸 캐느라 힘들어 뒤졌는데 아직도 룸을 캐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캐야 됩니다. 아니 뭐 아직도 캐요 거기? 그죠? 언제까지 캐야 됩니까 그거 진짜? 좀. 아니 내가 기억을 나. 내가 이게 분명히 물검사로 이제 쩔 캐릭터 키우고 나머지 애들을 키운 다음에 막 슬라임 애들도 막 해가지고 그걸 매겨가지고 나중에 육성시키고 육성해가지고 막 어디 막 밀고 막 하여튼 막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이거 되게 생각보다 노가다야. 근데 자동사냥도 생겼어요. 아 자동사냥이 생겼어요? 채팅창이 원래 없었던 10년 동안 없었는데. 선생님 서머너즈 1은 그래도 제가 좀 해봤던 게임이라 이건 좀. 아 근데 그건 인정해야 돼. 진짜 슈퍼 장수 게임이야 모바일 게임 치고는. 이때 한창 양대 산맥 중 하나가 내가 알기로 이 시즌 때 몬스터 길들이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사실. 그치 몽길 세나 서머너즈 1 그때 진짜 다들 한 획을 그었죠 선생님. 근데 이건 너무 오래 들어가십시오. 예. 근데 솔직히 PVP만 봤을 때는 진짜 나름 괜찮기는 해. 듣고 마감이냐고요? 아니 근데 이제 얼추 뭐 마무리되면은 마무리해야.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어떤 악기십니까? 아 혹시 모탈 온라인이라고 아시는지. 뭐? 모탈 온라인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밈으로 탈모 온라인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게임인데. 아니 이딴 게 있어요? 어 있네 진짜? 뭐야 이거? 모탈 온라인이 MMORPG 게임인데 제가 노돌리님 팬 된지는 이제 한 3년 됐고 MMORPG 장르를 되게 이제 즐겨 하시잖아요. 메이플 스토리부터 이제 로스트 아크까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노돌리님의 매력이 뭐냐면은 MMORPG에서 시청자분들의 후원과 노돌리님의 자본력으로 랭킹을 올려서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약간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에 대한 대리만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모탈 온라인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PVP가 항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은 아이템을 다 잃게 되는 도박 같은... 그게 도박이에요 선생님? 파리 전장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약간 뭔가...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미지를 하면서 좀 많이 빡 돌아가는... 아.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모탈 온라인이라고 팀에서 아마 다운로드 가능하실 것 같은데 노돌리님 이번 게임에 과금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금을 하면서 파탄에 이르는 획기적인 컨텐츠를 개발하셨으면은.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닙니까? 저 약간 여기 모탈 온라인으로 영업한 다음에 저 현질하게 시킨 다음에 죽인 다음에 저 다 뺏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뭐야? 야 뭐야 이거? 아니 맞아?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존나 새로웠네. 여보세요? 어? 돌리님이 광고하신 분께
그래 이게 왜 안 오나 했네. 아 맞다 드디어.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신보다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아 원신보다 오래됐다. 이게 5년치가 쌓여서 스토리가 곧 1막이 마무리되거든요. 1년 내에. 그래서 지금 하시면 딱 스토리를 1막을 딱 다 맛보실 수 있는 시간에 맞게. 그리고 또 1년에 단편 애니가 두 개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원기어만큼 모아서 뽕이 차오르기 진짜 좋거든요. 아 지금 스타팅 딱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까지 딱 보면 완전 그냥 맥심 치사량.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좋은 게 다음 버전에 기아렉스 해시 그 스킨의 주인공이 다시 복학을 하거든요. 주변이 코모 씨의 발언을 빌리자면 원신에서 못 채울 수 있는 욕망을 붕괴에서 채울 수 있거든요. 원신에서 얻을 수 없는 욕망을 붕괴에서 얻을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남캐 같고 노출도를 검사벽이거든요. 보레트가 시키드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갑자기 느꼈나? 그리고 이게 원신 같은 게 일단 생수정으로 쓰잖아요. 이게 붕괴는 패키지 코인이라고 패키지 자체를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금 효율이 괜찮아서 나름 괜찮고 BM이 나름 괜찮다. 어 선생님 BM이 원신보다 좀 무겁다는 소식이 지금 배 선생님 말을 듣자면 원신이 두 배로 더 즐겁긴 하신 것 같던데 그거는 그 양반이 원신에다 때려박았으니까 그런 거지. 붕괴도 그렇게 하려면 붕괴도 다 쓰신데 붕괴 5년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더 쓴 거 아니에요? 대리님이 아마 붕괴를 더 늦게 시작한 걸로 아시긴 한데 붕괴가 생각보다 돈이 안 들구나. 난 그때 숙제만 딱 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붕괴에서 약간 조금 돈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과금 좀 맺긴 해요. 당신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지? 왜 악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건가?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말해야지 너 왜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해? 너 매운맛이 뭐 해폭탄 맛이야? 아니면 매콤한 맛이야? 뭐 너 도대체 뭐야? 어차피 원신 같은 것도 무조건 명함 없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아 여기도 그냥 딱 명함만 있으면 된다? 네 명함 무기. 무기에서 조금 많이 터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무기에서 많이 터져요. 아 맞아. 나 뭔지 알아. 그 캐릭터가 있으면은 전용 파츠를 3개가 뽑아야 되는 걸로 맞죠? 네. 거기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들었어. 그러면 캐릭터가 하나가 나오면은 캐릭터 성은 3, 무기 그럼 총 5개를 뽑아야 되네? 그러면 천장 하나에 얼마인데요? 캐릭터는 100천장이고 캐릭 성은 150장. 천장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혹시? 최대한 평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그냥 깡 수정을 생각하면 3, 40. 천장이 30, 40이면 뭐 말달보단 싸네. 근데 붕괴 좀 많이 매콤하긴 하. 한 캐릭터를 엔드를 찍으려면 좀 약간 빡세긴 하네. 근데 붕괴 솔직히 전투를 해봤을 때는 재밌긴 합니다. 인정할게요 그거는. 초반 스토리 조금만 잘 넘기시면 이제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금 그 오타롤라인. 아니, 그 살인마가 나타났는데 왜 갑자기 뭐 추가로 하시려고요? 아, 제가 그 전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끊긴 게 아니라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아, 얼마나 타이밍에 나가셨구나, 그러면은. 이게 노돌리님한테 추가적으로 좀 더 어필을 하자면은.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아, 노돌리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또 산악회가 나무위키에 목록이 작성될 만큼 되게 또 많은 업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노돌리님께서 국내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게이머들에게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 스트리머로 제가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노돌리님 파산하는 것을 원해서 이 게임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 기억나시냐고요 선생님? 무슨 질문이었죠? 혹시 제가 모탈 온라인에 들어가서 과금을 하면은 흔히 이제 말하는 황금 고블린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제 님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모가지 딱 딴 다음에 젤름 하는 그런 노돌리님 이게 잘 생각됩니다. 제가 노돌리님을 죽여서 200천금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돌리님은 이제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 아니십니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생님. 근데 반대로 노돌리님께서 플레이어들을 죽이고 이제 제왕으로 군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비일 때는 이제 정말 파멸적인 말 그대로 장기백을 하루에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만 이제 분파라는 게 있어요. 분파에 이제 들어가서 인기를 다지고 이 게임은 레벨이 아니라 이제 스킬 포인트를 잘 분배를 해가지고 숙제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랭크업을 하는 시스템인데 노돌리님의 어떤 노력과 또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 이 게임에서 이제 랭크 1위를 달성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르면 님이 자꾸 와서 저를 죽이고 님이 랭킹을 찍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일정 랭크를 찍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300만원 투자했는데 하루에 30번씩은 계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돌리님의 스펙을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니까 그거잖아. 나의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어떻게 이런 게임을 추천할 생각을 했어 엄마. 이런 파멸적인 게임을 해야지 유튜브 조회수가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노돌리님. 너의 등장만으로 지금 유튜브가 이미 나와버렸어.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이 나타나고 악령들이 나타났지만 너는 정말 악령 그 자체구나 이 사탄 녀석. 자 노돌리님 진정을 해보세요. 제가 뭘 진정을 해. 나를 지금 홀라당 벗겨먹으려고 하는 놈 앞에 대. 제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로켈리님의 이 유튜브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상위 멤버들과의 케미스트리 아주 좋습니다. 근데 로스트라크 개인 에피소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 강화할 때마다 터져가지고 으악 소리 계속 나오고 아 맛만 볼까? 강화가 잘 되네 하면서 50만원씩 핸드폰 보시면서 충전하시는 그 모습, 이제는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조회수가 20만 뷰, 30만 뷰 정말 대단한 성적이죠. 하지만 저는 노돌리님이 한번 올릴 때마다 100만 뷰, 200만 뷰 올릴 수 있는 컨텐츠 바로 모탈 온라인입니다. 야 이건 살벌한 게임이 있었어? 아니 이거 완전 그거잖아 이거 지금. 이 게임 희멸적인 이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PVP가 항시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파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마을에서도 죽여져요? 네. 진짜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야? 그 본인을 지켜주는 NPC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오버스펙이어가지고 NPC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죽였다 하면은 죽을 수는 있는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뭐죠? NPC를 죽여서까지 아무 명분 없이 그 플레이어를 죽인 사람을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영구정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구정지? 오케이 좋습니다. 영구정지 당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고 내가 뺏긴 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죽죽하겠죠. 아니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그게? 연간 플레이어가 죽는 횟수를 게임사에서 나눠주는 표가 있는데 연간 죽는 횟수가 340만 횟입니다. 340만? 근데 저 질문 동시 접촉사가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되게 파멸적이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5만 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접이 5만 명인데 1년에 340만 회? 왜냐면은 한 사람당 죽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2천 회가 됩니다. 이제 롤 KEK라는 플레이어가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은 한번 죽은 횟수가 8,095회가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노들님 제가 이 게임을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싶으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잠깐만 다른 의미로 땡기기는 한다. 너무 사람을 극한에 던져놓네. 제가 이거는 팀목 콘텐츠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형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쉬다 오라고. 아 그쵸 강선영이 그런 말을 하긴 했죠. 화면 기다리기 전까지 이제 숙제 돌리시다가 조금 아 뭐하지 싶을 때 이 모탈 온라인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괜찮겠다. 약간 딱 이제 방종 직전에 막 2부 3부까지 했어. 그 다음에 아 이제 그러면은 오늘 모탈 온라인 1SC 방종하겠습니다. 딱 들어가죠. 죽으면 방종하면 되겠네. 이게 말이 3000포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PVP가 항상 열려있고요. 이 게임은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저는 로스트아크 게임도 해보면서 와 로스트아크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수집이라든지 채집이라든지 장비 제작이라든지. 하지만 모탈 온라인은 장비 제작이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구에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도구라든지에 따라서 제작하는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연구가 아직도 많이 진행 중인 게임이고요. 이거 나온 지가 얼마나 된 게임이죠? 이게 나온 지 10년 넘었습니다. 아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구라고? 참고로 이거의 후속작인 모탈 온라인 2 베타 버전이 지금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고인물과 싸운다기보다는 다 같이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기다. 아 지금이 적기다. 뭐랄까 로스트 아크랑 메이플 스토리를 같이 합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PVP가 항시 열려있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도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민치가 좀 더 어울리겠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어떻게 이만하면 좀 만족이 됐을까 싶네요.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저도 미친놈이라서 그런데 좀 땡기긴 하네.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뭐 가서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막 무기 하나를 만들었어. 딱 들고 장착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뒤통수 깡 까가지고 죽이면 그거 뺏기는 거야? 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 근데 노덜리님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고 리니지 옛날에 사람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법적인 책임까지 가는 그 상황은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법적 상황이 당신하고 나하고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가. 잠깐만 진정하세요. 잠깐만 너 왜 웃어? 너 왜 방금 왜 웃으면서 대답했어? 뭐야 너? 진정하세요. 저 경영학과 석사 출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탈 온라인인 거죠? 모탈 온라인 나쁘지 않네요. 이건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수많은 악기를 봤는데 당신은 그냥 사탄이야. 여기까지 경영학 석사생이었습니다. 어디 석사씨.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또 무슨 악기십니까? 던전 앤 파이터의 영원한 형제 게임 사이퍼즈에 대해서 알고.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사이퍼즈요? 와 근데 나 이거는 생각 못했다. 너무 변수인데 나한테 지금? 혹시 선생님 아직까지 하고 계신 겁니까? 사이퍼즈가 지금 11주년이거든요. 저는 아마 8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즈 장점이 아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이퍼즈 사람들이 그렇게 돈만 낌 하면서 사이퍼즈 망한다 이제 수업종한다 하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과거를 봅시다. 오버워치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오버워치 나왔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함께 비교 많이 당하던 게 사이퍼즈였어요. 유저가 좀 빠져나가기도 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히오스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히오스 막 출시했을 때 뭐 짐레이너하고 디아블로가 나와서 블리자드 세계관 총집합이다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둥가둥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갔죠.
디오스는 죽었다. 야, 근데 이건 아니 팩트야. 놀랍게도 팩트야. 어, 인정할게 이거는. 현 시점에서 사이퍼즈 좀 비교 당하는 게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뭐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 정말 세계적인 여러 국가들 통틀어서 슈퍼스타 게임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비교 불가죠. 하지만 저는 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매력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사이퍼즈가 롤과 비교를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같은 5대5 게임에 특정 포지션을 잡고 한타를 하면서 싸우고 건물을 부수는 그런 게임 형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 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플레이 스타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롤을 봅시다. 시점부터가 다릅니다. 롤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3인칭 시점, 사이퍼즈는 1인칭 시점입니다. 배틀그라운드처럼 약간 좀 자기 캐릭터가 뒷모습이 보이는 그런 1인칭 시점이지만 이런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대체제가 없는 겁니다. 3인칭에서 이제 이런 느낌의 게임이 없다, 대체제가. 그렇죠, 이제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퍼즈만의 고기의 액션 스타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격감만큼은 어느 게임에서도 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최근에 대회도 한 거긴 한데 파라고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 파라고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들어. 오, 선생님, 그거 진짜 타격감 개지려요. 오.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한 번 정도는 침묵해보세요. 이게 메라님도 부산까지 가셔가지고 PC방 가서 하고 막 그랬대요. 그분이 PC방까지 가서 게임을 할 정도로 그만큼 매력 있는 게임이라니까요. 그게 그 당신이 말한 3인치 시점도 똑같고요. 심지어 게임에 대해서 직접 에임 갖다 대고 미니언 잡아가지고 벌어가지고 막 이런 식이군요 선생님. 근데 반대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너무 그 게임을 사랑하고 애착하고 하는 건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혹시 본인이 지금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나? 우물한 개구리다. 혹시 이 게임 정식 출시했습니까? 아, 아직 베타 더 한대요. 12월 8일에. 뭐 솔직히 이제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은 많긴 하지만 일단은 정식 출시하지 않은 게임을 함부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선생님 방송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장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점 일단 들어나 보겠습니다. 예. 이건 좀 최근 패치입니다.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을 해서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극기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계속. 두 번째 궁극기. 네. 선생님 그만합시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취지가 잘못됐어요. 사람들 지금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게임을 들고 오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효빠 내 새끼 이렇게 생겼어, 어디 한번 맞춤 안 볼래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이 유튜브 각을 좀 생각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제가 좀 공감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볼리님 뜻 잘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 아직 영업합니다. 헤이, 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나? 나 근데 좀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워학기는 안 와가지고 다행이야. 진짜 워학기 오면은 내가 봤을 때 한 시간 동안 붙잡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려웠거든. 잘못 연결된 에픽카드가 던진 작은 공이. 아 근데 오늘 어떻게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편집자는 좋아 죽겠는데? 가뜩이나 요즘에 편집 영상 없다고 막 나한테 징징댔는데 오늘 한 3편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다시 행복하긴 해.